민주당이 전국에서 당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적반하장의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작하는 것이다.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 이렇게 강변하면서 저렇게 방탄국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렇게 억지 주장을 내놓으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강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사법의 정치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회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오늘도 지금 국회 광장에는 민주당이 전국에서 당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적반하장의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송부가 되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하는 것이다.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 이렇게 강변하면서 저렇게 방탄국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등은 그야말로 주민들과 지자체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개발업자들과 브로커들에게 돌아간 전형적인 전대미문의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저렇게 억지 주장을 내놓으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강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도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횡포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퓰리즘 법안, 문제가 많은 법안은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법사위를 건너뛰어가지고 본회의로 직회부를 남발하는 그러한 국회 운영을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더더욱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우리가 다수 의석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새삼새사 하게 됩니다. 대표님 오늘 네.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규탄대회 있는데 했었는데 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당원들 이렇게 집합시켜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사법의 정치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오롯이 이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적을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지금 다뤄져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걸 자꾸 정치화시키는 자체.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더 큰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가야 했을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이 개발업자와 그 브로커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건 전대미문의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장에 아무튼 그 메인 테마고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옷깃을 여미는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좀 보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누가 보더라도 오늘의 국회 광장에서의 규탄대회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규탄대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상임고문인데도 이런 정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의회 행태, 이것은 입법 독재 의회 폭거의 다름 아니다. 과거에 역전의 용사들 아니십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법사위를 건너뛰어가지고 본회의 회부를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느냐? 이건 대화 타협이 완전히 실종된 무법천지의 국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